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오늘 날짜가요, 2022년 5월 9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연휴가 끝났어요. 뭐 5월 5일 어린이날, 그 다음에 5월 8일 석가탄신일, 중간에 주말이 있다 보니까 꽤 근사한 긴 연휴 기간이었는데, 아, 연휴 시작하면서 괜시리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이 시험지가 공개가 됐다는 것을 알고서 이야 한번 훑어봤어요. 그리고 입이 막 근질근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연휴만 끝나봐라 영상 한번 찍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5월 9일 월요일날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제 마음을 동하게 만들었었던 이 시험은 바로 지난달 4월 23일 그죠? 치러졌었던 국회직 8급 그 시험 가운데에서 영어 과목 되겠습니다. 현재 그 공무원 시험이 점차 이제 인증 시험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직렬별로 지금 치러지는 시험들 가운데 영어 시험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수준, 가장 높은 난도를 자랑하고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직 8급. 그래서 제가 최근 한 몇 개년 영상을 좀 찍었어요. 그죠? 어떤 연도 같은 경우는 전체 연도를 다 찍었고 어떤 연도 같은 경우는 다 찍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다 의미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멀어서 그래서 좀 제 흥미를 돋구었던 문제들 위주로 영상을 좀 찍어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 애초에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 해. 근데 괜히 발을 들여가지고 2022년, 2023년 계속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번 영상에서는 개별 문항에 대한 해설을 하려는 게 아니라 개별 문항에 대한 해설 영상도 올리면 좋겠죠.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시험지 한번 훑어보다가 아, 이 문제만큼은 아, 윤재남 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제안을 주신다면 고려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제 흥미를 돋구는 문제들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려볼 거예요. 근데 이번 영상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금 큰 얘기인데 저는 원래 이제 수능 영어를 되게 집중적으로 강의해오던 사람이잖아요. 몇 년 전에 한참 이제 공무원 그 경쟁률이 이제 치솟으면서 많은 수능 영어 강사들이 공무원 영어 쪽으로 눈길을 돌렸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이제 공무원 영어에 눈길을 돌렸을 때 가장 먼저 눈길이 갔었던 거는 9급이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모 회사에서 저에게는 이제 소방 생활 영어 관련된 계약을 진행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소방생활영어, 소방영어 그쪽에 또 좀 이제 관심을 기울였었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시장은 9급이다 보니까 9급 영어를 보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기본서도 그렇고 9급 영어 시험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은 굉장히 불균형이 큰 시험이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어휘하고 문법이 너무나 지역적이고 난해하고 독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고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수능 영어 강사들이 막 진입을 하면서 그게 뭐 수능 영어 강사들 때문만 아니었겠지만은 당시 시대의 어떤 흐름? 출제의 어떤 경향의 흐름의 변화 때문이었겠지만은 점차 대 독해가 강화되고 어휘나 뭐 이디엄이나 이런 게 좀 약간 약화되고 어법도 약간 이제 계속 균형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금 난이도가 좀 낮아지거나 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현실은 그러한데 시험은 그러한데 거기 발맞춰서 그 수업이라든지 기본서가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강의와 교재가 너무 많잖아요.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 다 뭐라 하세요. 공무원 영어 강의도 그렇고 지금 요즘에 뭐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의 강의도 그렇고 교재도 그렇고 정말 허접한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접함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방향을 잘 잡아가지고 빨리 털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면 모를까 장소생들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처음에 이제 시도를 해봤다가 벽에 맞춰서 떨어지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에게 전부 다 피해가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허접함이. 그래서 저는 이제 공무원 영어 시험에 대해서 혹은 공무원 영어 수험 시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별로 이렇게 좋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저 아무래도 좀 마음이 좀 많이 멀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스스로 수능 영어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교재를 만들고 문제를 좀 출제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문제에 대한 갈망이 되게 커요. 그래서 편입 영어 쪽도 굉장히 눈길을 많이 주고 공무원도 여러 가지 직렬이 있다 보니까 눈길을 많이 주게 되는데 뭐 20문제, 25문제들 가운데에서 한두 문제라도 좋은 문제가 있으면 되게 반갑거든요. 그러던 차에 공무원 8급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국회직 8급을. 아,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아 정말 지저분한 문제도 되게 많았잖아. 아니 국회직 8급, 8급 공무원을 뽑는데 이런 화학 지식, 이런 물리학 지식을 필요로 한단 말인가? 아니 이런 철학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단 말인가? 이게 과연 영어 시험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 아니면 아니 순서 문제인데 A, B, C, D 막 이렇게 막 선택지를 난삽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차라리 찍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찍어서 맞추면 그걸 갖다가 알아서 열심히 문제를 맞추려고 했다가 틀린 사람이 더 억울한 게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런 문제는 정말 비추, 비호감, 아 정말 극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왜 입이 근질근질했냐 다시 돌아와서 딴 얘기 다 집어치우고 이번 시험은 굉장히 뭐랄까 정제되고 다듬어졌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아 문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난이도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굉장히 깔끔하다. 그러니까 이게 몇몇 지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즘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 수능 영어. 그러니까 수능 영어랑 국회직 8급이랑 비교를 해보면 난이도만 따진다면 이렇잖아요. 이게 국회직 8급, 이게 수능 영어. 근데 수능 영어의 그 지문의 난이도가 좀 올라갔고, 그죠? 이 국회직 8급이 좀 내려오면서 묘하게 약간 겹치는 느낌?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편입 영어? 이런 지문들과 굉장히 유사하거나 흡사하거나 편입 영어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지문 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국회직 8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약간 상위권 대학의 편입 영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휴 첫날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시험지가 딱 떴을 때 특히 1번 가지고서 그 1번 지문의 내용, 문제 말고 내용 가지고서 야 올해 수능특강 영어, 입에서 수능특강 영어, 수능 수험생들이 보는 그 영어의 9강 5번 지문하고 내용이 거의 흡사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에 올려놨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제가 자기가 국회직 8급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인데 이렇게 수능 수험서 같은 걸 봐도 좋겠느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회직 8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문제를 막 능수능란하게 풀 만큼 영어 실력은 아닐 거 아니야. 막 부대끼면서 70점, 80점, 막 90점. 90점 너무 정말 잘 본 거죠. 아무튼 그렇게 막 좀 노력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력이 이 시험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시험을 그냥 씹어먹는 수준은 아닐 거 아니야. 이 수험생들이 전부 다. 그런 분들이 영어가 분명히 이 시험에 비해서 낮을 텐데 수능 수험서를 가지고서 공부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공무원 수험서들, 공무원 수험생들의 어떤 학습법에 대해서 아니면 그 공무원 강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불필요하게 지엽적이고 불필요하게 난해한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정말 여러분 영어는요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어휘도 그렇고 어법도 그렇고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독해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야? 주제, 내용 파악이잖아요. 내용을 이해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내용 이해랑 상관없이 뭐 별스러운 문장들 가지고 와서 이거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한 문장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온갖 이상한 공식 같은 거 막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요런 스킬, 뭐 요런 뭐 근거, 요거 근거만 알면은 이 질문은 풀린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강의, 말도 안 되는 설명, 그 근거를 어떻게 잡아낼 건데? 그 근거를 잡아내는 눈을 어떻게 기를 건데?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런 강의만 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극혐이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상당수 분들은 국회직 8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일 텐데, 근본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독해는 독해답게, 어법은 어법답게, 어휘는 어휘답게, 아,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제 점차 경향이 요런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기를 제발, 제발 부탁은, 내가 굳이 부탁할 이유는 없죠. 그냥 한번 권해봅니다. 자, 너무 흥분했네. 수능 수험서를 보더라도 그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나 N수생들이 보는 그 수능 수험서들 있잖아요. EBS 교재라든지 수능이라든지 문제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보려고 하세요. 내용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내가 정말 그 내용을 이해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어떤 그 어휘가 분명히 국회직 8급보다는 쉬울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EBS 수능 영어를 씹어 드실 정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국회직 8급 기출에 도전 한번 해보세요. 국회직 8급까지 기출이 좀 부족하다, 문제가 부족하다면 편입 영어 쪽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학교 영어들 가운데에서 경찰대 영어가 이 국회직 8급하고 좀 비등비등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 번씩 한번 볼까요? 한번 훑어볼까요? 첫 페이지부터? 지금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1번 보세요. disposition이라는 단어와 가장 동의어를 고르는 문제잖아. 선택지 5개 보세요. 아우, 찬란합니다. 찬란해요. 5개 다 아시나요? 근데 disposit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쉬운 단어 아니야. 그죠? 기본적인 단어죠. 탁! 답이 나와야죠. 그죠? 문제 2번은 구동사 문제였는데, 야, 선택지 굉장히 쉽지 않나요? hammer out. 전 hammer out, 그 문맥 추론만 하더라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선택지가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9급을 준비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쉽게 맞출 만한 문제가 아니었나. 그죠?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어법이 관건인데, 짤막한 이렇게 어법은 안 나오고, 이렇게 밑줄 어법. 완전 수능식이죠. 그러니까 3번 같은 지문은 그 수능 수험생들한테 한번 제가 풀어보기 만들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1번 동사, 2번도 동사의 형태, 3번도 동사의 형태, 4번도 동사의 형태, 5번은 형용사네. 동사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네요. 그죠? 동사 형태. 그죠? 그리고 똑같은 근거를 갖고 답이 되는 게 뒤에 또 있거든요. 아, 공무원, 이런 게 좀 아쉬워. 그러니까 한 그 세트 안에 어법이 여러 개라고 한다면 좀 다양하게 물어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문 안에서도 관계대명사도 물어보고, 그죠? 접속사도 물어보고, 형용사 부사의 차이도 물어보고, 그죠? 수일치도 물어보고, 다양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너무 하나에 집중되는 게 아닌가 좀 아쉬워요. 근데 뭐 식에 대한, 일식, 월식에 대한 지문이잖아요. 지문의 난해도가 굉장히 무난무난했던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 4번 문제가 참 공무원스러운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문이 짧아요. 짧을수록 어려워요. 필자의 어조를 빨리 잡아내는 게 좀 힘들었었던 지문입니다. 필자의 어조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글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긴 텍스트에서 발췌를 한 거죠.
그 유명한 안톤 체홉의 소설의 한 대목입니다. 아, 옛날 고전소설인데 지금 읽어봐도 굉장히 통하는 글이야. 아, 다시 한번 그 체홉의 소설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선택지도 굉장히 공무원스러운 선택지들입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쉽게 맞출 수 있는 어떤 그 꼼수가 있거든요. 전략이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개별 해설을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 5번. 요 정도 문제면, 아, 이거는 뭐, 수능 문제 같거든요. 수능 문제 보면은 45문제 중에 41번, 42번이 장문 독해라고 해서 딱 이렇게 긴 두 개 달랑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제목 있고 어휘나 빈칸이 있는데 딱 그런 형식이에요. 아주 지문 좋아요. 내용도 되게 좋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선택지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좋다는 거는 답 외에 나머지 오답을 잘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8급스럽습니다. 9급은 되게 형편없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 6번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순서 문제 아니야. 근데 수능하고 달라. 수능은 이렇게 딱 제시되어 있는 문장이 되게 좀 짧은 편인데, 이야, 이거 길이 보세요. 어마무시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A, B, C 순서를 맞히라고 나와 있는데,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연결사도 없고, 대명사도 잘 안 보이고, 내용 문제예요, 내용 문제. 요즘에 그냥, 여기 보면 역사, 그 다음에 여기 역사학자, 여기 나오거든요. 어디 나와있냐, 역사학자 얘기가. 잠깐만, 역사가, 다시. 역사학자 어딨지? 역사학자가 나와줘야 되는, 어, 있다, 역사학자. 히스토리안. 이게 역사학에 대한 얘기거든요. B달락에는 역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A달락, C달락에 보면 역사학, 역사학자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아, 내용을 정확하게, 이 글 전체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을 간파해야지만 맞힐 수 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문제. 아마 답을 고르면서도 아, 이게 답일까 싶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어려웠어. 7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참 재밌었어. 보세요. 이 글에 따르면 다음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Transactive Memory Source라고 컨셉 간주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이 글이 Transactive Memory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에서 Transactive Memory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중에서 그 Transactive Memory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는 거야. 야, 이런 거는 편입 영어에서 이런 거 가끔 나오는데 아주 되게 좋은 문제. 내용도 굉장히 어렵고 아주 수준 높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지를 너무 잘 만들었어. 그 다음 8번 질문. 아우, latency라는 굉장히 유명한 개념어죠. 그죠? 아, 요즘에 트라우마란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트라우마와 관련해서 잠복해 있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글이었습니다. 이것도 글을 읽고 나서 선택지 다섯 개를 다 읽고서 맞춰봐야 돼.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쉽게 답을 구하지 못하게끔 만든 거죠. 아름답게 참 잘 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9번. 빈칸 완성인데 이렇게 짧은 지문 갖고 빈칸을 낸다? 핵심만 빨리 파악하면 되는데. 근데 근거가 잘 없어 보이니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뭐 그렇지만 뭐 지문이 짧기 때문에 무난무난한 어떤 빈칸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10번 문법 문제가 나왔는데 문법 왜 이렇게 길어? 그 다음에 선택지 보세요 여러분. 길어요. 동그라미 1번. 엔드 다음에 후절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지? 동그라미 2번. 아니 frustrating이 왜 앞으로 나가있지? 1이지 앞으로? 동그라미 3번. Tending to handle it? 저 위민을 꾸며주고 있는 현재 분사인가? 4번. Realizing you are? 그러니까 이게 밑줄 장난치는 거거든요. 밑줄을 자기 마음대로 막 그어가지고, 그러니까 의미 단위별로 끊어지는 데에다가 밑줄 긋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게 공무원 시험에 아주, 아, 공무원 시험을 왜 이렇게 냈는지 모르겠어. 다 이렇게 내더라고요. 선택지 5번은 왜 단어 하나에다가만 밑줄을 그어놨대? 저 mindful까지 하면 다 밑줄을 그어놓지. 아니면 recommend까지 밑줄을 그어주든지. recommend 다음에 ing. 난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밑줄을 긋더라도. 근데, 아무리 문제가 개떡같이 내더라도 답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아직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쪽에다 나옵니다. 11번. 어우. 최근에 그 경제학의 방법론에 대한 그 EBS 지문을 제가 강의한 거를 올린 적이 있는데, 사회과학의 방법론, 자연과학의 방법론, 인문학의 방법론. 아, 굉장히 아주 좋은 지문인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 선택지 10개 보세요. 어마무시하죠. 근데 이 지문의 그 출처도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거 출처를 안다고 해서 뭐이 문제를 풀수 있는 건 아니고요. 평상시 이런 방법론,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문학의 방법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쉽게 읽힐 텐데.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이런 글을 왜 읽히는 걸까? 수능 수험생들에게 이글 한번 읽혀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거꾸로. 수능 수험생들에게는 간접연계, EBS 간접연계 문제로서 이런 질문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수능에. 짧은 문법이네요. 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동사형태, 동그라미 2번 동사형태, 동그라미 3번 동사형태, 동그라미 4번 동사형태, 동그라미 5번 동사형태. 그러니까 동사의 그 수, 그죠? 시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준동사. 이런 것들이 계속 물어본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 문법 관련해서. 그 다음 13번. 아,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 신화. 오이디푸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비평학적인 글이잖아요. 문맥상 어휘가 적절하지 않은 거. 아, 잘 냈어요. 좋은. 이건 단순히 단어가 쉽냐 어렵냐의 문제가 아니라 문맥에서 어울리지 않는 틀린 단어를 찾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잘 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뭐 특별하게 뭐 이상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죠? 저 정도쯤은 알고 있어야겠지. 14번. 이 질문 되게 재밌었죠.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Inadvertently. 굉장히 그 어휘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어란 말이야. 선택지 5개도 굉장히 기본적인 어휘들 아닙니까? 그죠? 어휘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단어들로만 부사를 물어보고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걸 다안 읽고, 선택지만 보고서 다 골라도 되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이 지문 자체는 굉장히 내용이 좋은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꼭 수능 수험생들 애들한테 꼭 물어볼 거야. 이 지문 가져다가. 아, 근데 inadvertently 저 단어를 갖다가 고등학교 수험생들이 많이 모를 것 같은데. 맨 마지막 줄에 그릿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릿. 여러분, 그릿이라는 책 아세요? 그 책에서 나온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15번. 요즘에 수능 지문에 고등학생들 그 모의고사에 그 AI에 대한 글 되게 많거든요. 나 이거 꼭 애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봐야지. 문법인데, 야, 이제 문법이 밑줄이 엄청 기네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글 역시 한번 선택지 한번 볼까요? 선택지 1번 보면 여러분 뭐를 떠올릴까요? 문법상 뭐 잘못된 게뭐 있나요? 직접 물어보는 의문인데, how라는 의문사 있고, 도치가 되어 있고, 2번은 hence라는 단어 다음에 주어가 왜 없죠? hence는 접속사인가요? hence는 부사입니다. 앞에 end 보이시죠? 그러면 얘가 잘못된 거, what절이 잘못된 건가? 여기 is 뭐지? hold responsible. Hold someone responsible. Hold someone responsible.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다. Hold someone responsible. 너무나 유명한 표현인데.
평상시에 독해 지문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단번에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 3번. 뭐 없잖아요. 4번. 뭐 없잖아요. 5번. 관계대명사 위치? 리들? 투부정사 오와 투부정사? 인터빈? 인터빈 타동사인가? 왜 이렇게 문제를 내지? 아, 뭔가 이렇게 선택지 1, 2, 3, 4, 5번 중에서 뭔가 생각할 거리들을 좀 던져줘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한번 밑줄 그은 것 같은데? 하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16번. 아, 계속 얘기하지만, 지문이 짧을수록 빈칸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근거가 안 보이니까. 하지만 딱딱딱 그것만 잡아내면 답 그거. 그죠? 뭔가 이렇게 지구, 과학, 환경에 관련된 지문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번 시험에. 출제자가 참조한 책이 몇 권 없었나 봐요. 17번. 아, 이 지문. 재밌었어요. 딱 수능스러운 지문입니다. 아, 평이하구나. 평이하구나. 그냥 요지잖아, 요지, 요지. 뭐 어렵지 않았어요.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18번. 이야. 여자에게는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자기만의 방? 자기만의 방이라는 에세이를 쓴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버지니아 울프? 맞습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에세이에서 한 대목 따왔어요. 옛날 영어예요. 옛날 영어. 옛날 영어를 왜 공무원 시험에다 집어넣는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옛날 영어가 약간 좀 문학적이고 옛날 영어인데 문제 내긴 좋겠죠. 왜 어려워지니까. 와, 이제 선택지가 세 개네. 3, 5, 15. 저 단어를 다 알아야 돼. 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지문이, 제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 지문이 19번입니다. 아, 진짜 수준이 높네요. 실제 시험 보다가 이 지문을 딱 맞닥뜨리면 얼마나 당황했을까? 야, Anthropocene 이라는 굉장히 최근에 회자가 되고 있는 개념. 국가직인가? 지방직인가? 서울시인가? 어딘가에서 저 Anthropocene이라는 그 단어와 관련된 지문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지문은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개념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하는 글이에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드릴까요? 설명을 해 드리려면 내가 이 지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지 설명할 텐데 자신이 없는데, 이거는. 아, 잘 못하더라도 한번 해보라고? 잘하는지 보게?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야, 선택지 보세요. 만만치가 않아요. 글을 완전히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근거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0번 질문 너무 재밌었어요. 이것도 환경에 대한 질문인데 아주 좋은 질문. 이거는 좀 영어 좀 하는 친구들하고 한번 같이 읽으면서 얘기 나눠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게 엄청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21번 빈칸 완성인데 왔다래.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최근에 제가 올린 게 있어요. 인종이란 개념이 생물학적인 것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구성물이다. Cultural construction이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야, 그 질문 못지않은데요. Eastern Europe. 유럽이라는 게 서유럽이 있고 동유럽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동유럽이라는 개념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 지금 우크라이나 그 사태 때문에 더 20분에 눈길이 갑니다. 선택지들 보세요. 아우. 22번은 숨통이 트이는 그런 문장 삽입이었죠. 요거는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애들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인간과 다른 동물의 차이에 관련된 지문도 되게 좀 수준이 좀 낮은 지문이잖아요. 요 정도쯤이면 아주 애교입니다, 애교.
다른 문제들과 비교해 봤을 때. 또 문법 문제네요. 1번 동사형태, 2번 동사형태, 3번 동사형태, 4번 동사형태, 5번 동사형태. 에이, 나라면 이렇게 문제 안 될 것 같아. 아니, 어떤 문제에서는 동사만 물고 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지문에서는 형용사만 물고 늘어질 수는 있겠지. 관계대명사, 접속사만 물고 늘어질 수 있겠지. 근데 시험 전체에서 아까 동사 그 태가지고 문제 냈는데 또 태가지고 문제 내면 안 되죠. 그러면 그 태만 공부한 사람들만 다 잘 맞히게? 24번. 제가 그런 걸 왜 고민해야 되죠? 24번. 야,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제목 문제면은 딱 글 제대로 파악하면은 답 나와야 되잖아. 그죠? 아, 근데 얼핏 봐서 답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소고법으로 풀었어. 답은 그거야. 그래놓고 보니까 왠지, 아이고, 우리가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문제에 도달을 했습니다. 25번. 카르토그래피. 지진 제작술이잖아요. 그죠? 무관한 문장 찾는 건데, 뭐, 이 정도면 뭐 여유 빠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관한 문장도 그렇고, 순서도 그렇고, 삽입도 그렇고, 수능스러운 되게 문제 유형들이고, 수능, 에서 나오는 수준과 거의 대동소이한 독해 지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국회직 8급에서만 나올 수 있는 독해 문제들이 있고요. 나머지의 기초적인 것들은 수능적인 유형이 많기 때문에 수능 지문들을 내가 정말 씹어삼킬 수 있다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장에 수능 수험서를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다른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이런 문제들보다 확실히 지문도 길고 그 다음에 내용도 되게 수준이 높고 문제도 되게 잘 냈고 솔직히 얘기해서 국가직 9급이나 지방직 9급 최근에 나온 시험 문제들만 보더라도 이상한 거 좀 있거든요. 문제가 별로인 게. 그 최근에 막 법원직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막 뭐라고 막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오늘 이렇게 해서 총평을 이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했고요. 한번 시험지를 구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전문항에 대한 해설은 못한다 하더라도 제 관심을 끄는 일부 문항들에 대한 해설을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